가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음은 파인더 정렬을 해야 합니다. 파인더는 주 망원경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작은 망원경으로서 이것의 역할은 파인더 시야 중심에 잡힌 대상이 주 망원경의 시야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. 파인더 정렬은 되도록 낮에 정렬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시야가 넓은 것이 좋습니다. 첫째, 목표물을 찾습니다. 지상에서 가능한 멀리 있는 철탑이나 나무, 건물 등 표적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여 파인더 조절의 목표물로 정합니다. 둘째, 주망원경으로 봅니다. 주망원경은 저비율로 해서 목표물을 시야 중심에 잡습니다. 이때 적도의 모터 드라이브의 스위치는 오프 상태로 합니다. 셋째, 파인더를 조절합니다. 파인더의 조절 나사 3개 중 1개의 나사를 먼저 풀고 양손으로 2개의 조절 나사를 잡고 조절 나사를 풀고 감고 하면서 끈기 있게 십자선의 교점상에 목표물이 일치되도록 미세하게 조정합니다. 교점을 일치시켰으면 잠금 장치를 조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.